보고 싶어 죽겠어. 뭐든지 필요한 거 있으면 불러. 나 멀리 안 갈 거야. 초콜릿 드실래요? 난 이런 거 100만 개도 넘게 먹을 수 있어요. 엄마가 그랬는데요. 인생은 선물용 초콜릿이랑 다를 게 없대요. 맛있다 제각각이거든요. 그 신발 무지 편하게 생겼네. 그런 신발이 있으면 하루 종일 걸어도 발이 하나도 안 아플 것 같은데요. 나도 그런 신발이 있으면 좋겠는데. 별로 안 편해요. 엄마가 그랬어요. 신발만 봐도 뭐 하는 사람인지 알 수 있대요. 어딜 가는지 어디서 오는지 별의별 신발을 다 신어봤는데 눈을 감고 생각하면 난생 처음 구두를 신었던 날이 떠올라요. 엄마는 그게 마법의 구두라고 그랬어요. 그 구두를 신으면 어디든지 갈 수 있다고요. 엄마는 남북전쟁 때 영웅인 네이단 베드포드 포레스트 장군의 이름을 따서 내 이름을 포레스트라고 지었는데 우리하고는 아주 먼 친척벌이랬어요. 근데 그 사람이 또 뭘 했냐 하면 KKK단이라는 아주 이상한 클럽을 만들었는데 하얀 고깔모자로 얼굴을 가린 다음에 침대보를 뒤집어 쓰고 말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귀신놀이 했대요. 심지어 말한테도 침대보를 씌우고 다녔대요. 하여간 그렇게 해서 포레스트 건프란 이름을 갖게 됐는데 사람은 모두 가끔은 아주 말도 안 되는 짓을 할 때가 있다는 걸 기억하란 뜻에서 일부러 그렇게 지은 거래요. 엄마 말 무슨 뜻인지 잘 알지? 넌 잘나지도 않았지만 못나지도 않았어. 남들하고 똑같단 말이야. 언젠간 기타 가방을 든 키 크고 잘생긴 젊은 사람이 우리 집에 묵은 적이 있었어요. 아니 얘가? 아저씨 귀찮게 하면 안 된다고 몇 번이나 얘기했어? 아, 아닙니다 부인. 전혀 방해 안 돼요. 아주 재밌게 잘 놀고 있는 거래요. 아, 그럼 좋아요. 근데 식사부터 먼저 하는 게 어때요? 예, 곧 내려가겠습니다. 꼬마야, 아까 했던 그 괴상한 춤 한 번만 더 쳐봐. 조금 천천히 말이야. 기타가 마음에 들었어요. 소리가 멋있었거든요. 그래서 난 음악에 맞춰서 다리를 비비꼬면서 엉덩이를 흔들었어요. 어디 갈 데가 있으면 그냥 뛰어다녔던 것뿐인데 나 그 덕을 보게 될지 진짜 몰랐어요. 아니 저 녀석은 또 뭐예요? 네, 포레스트 건프란 녀석인데요. 소문난 머저리예요. 빈박지 덕분에 나도 대학에 가게 됐어요. 알라바마에서 최고로 멍청한 놈인지 몰라 총알이 따로 없구만. 에? 제니는 여자만 다니는 대학에 다녔는데 남자는 못 들어가게 했어요. 하지만 날 시간만 나면 제니를 찾아갔어요. 그러지 마. 제발 그만해. 왜 이러는 거야? 제가 널 아프게 했잖아. 뭐해? 그런 게 아니야. 미친놈 아니야? 저리 좀 가. 아, 누구야? 이래왔으니까 저리 가자. 빌리 가지마. 여기 개석겠으니. 하지만 빌리 잠깐만 기다려. 제가 말 몰라서 그런 거야. 난 몰라. 무슨 짓이야 이게. 초콜릿 사왔으니까 먹어. 정말 미안해. 이제 난 우리 학교로 돌아갈게. 그 꼴로? 다 젖었잖아. 따라와. 어서. 이게 네 방이야? 넌 꿈 같은 거 없니? 뭐든 되고 싶은 거 없어? 뭐가 되고 싶냐고? 그래. 내가 다른 사람이 된단 말이야? 그게 아니라 내 말은 직업 말이야. 난 말이야. 유명해지고 싶어. 존 바이즈 같은 가수가 될 거야. 멋진 무대에서 기타를 치면서 의미 있는 노래를 부르고 싶어. 노래로 관중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고 싶어. 내가 생각하는 걸 전하고 또 설득하는 거지. 너 여자랑 같이 있어본 적 있니? 가정 경제학 시간엔 여학생이 많아서 항상 옆에 앉는 걸. 괜찮대도. 나 어지러워. 수업 시간엔 한 번도 이런 일 없었지? 없었어. 니네 방 친구 잠옷이 더러워졌나 봐. 괜찮아. 별로 안 친해. 정신없이 축구 경기만 하다 보니까 금방 졸업이더라고요. 게다가 한 번은요, 우리나라 대학 축구 선발팀이라는 거에 뽑혀서 대통령까지 만나봤는 거요. 대통령을 만나면 좋은 게 딱 하나 있는데 그건 맛있는 음식이 엄청 많기 때문이에요. 먹을 거하고 맛있게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지만 난 많이는 안 먹었어요. 왜냐하면 목은 몹시 말랐지만 배는 안 고팠거든요. 하여간 그게 전부 공짜였어요. 그날 난 음료수를 한 15병쯤 마셨어요. 축하하네. 선발팀에 뽑히니까 기분이 어떤가? 아, 영광입니다. 축하하네. 선발팀에 뽑히니까 기분이 어떤가? 기쁩니다. 축하하네. 선발팀에 뽑히니까 기분이 어떤가? 행복합니다. 축하하네. 기분이 어떤가? 쌀 것 같아요. 아주 급한 모양이. 얼마 후에 그 마음씨 좋은 대통령 아저씨가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누군가가 괜히 총으로 쏴 죽여버렸대요. 그리고 몇 년 후에는 또 어떤 호텔 부엌에서 누가 그 아저씨 남동생도 쐈대요. 난 잘 모르지만 형제하는 거 쉽지 않나 봐요. 믿지 않겠지만요, 5년 동안 축구만 열심히 했더니 대학 졸업장까지 주더라고요. 저놈을 진심으로 축하하네. 엄마, 네가 너무 자랑스럽다. 이리 줘, 엄마가 갖고 있을게. 아, 졸업을 축하하네. 그런데 전에 미래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나? 미래요? 안녕하세요, 난 포레스트 건프예요. 귀신 땅콩 까먹는 소리하고 있는데 알게 뭐야 임마. 내가 어제 네 이름 물어봤어. 이 개빼딱만도 못한 자식아. 총알같이 들어가서 엉덩이 붙이지 못해. 멀쩡히 같은 자식. 처음엔 큰 실수를 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소리를 벅벅 지르질 않나 처음부터 분위기가 영 좋지 않아 보였거든요.
앉고 싶으면 여기 앉아. 누굴 만나게 될지 무슨 일을 당할지 알 수가 없었죠. 새우잡이 배 타본 적 있냐? 아니, 하지만 큰 배엔 타봤어. 난 평생 새우잡이를 했거든. 9살 때부터 외삼촌 배에 새우를 잡았는데 배를 살라고 폼을 잡는 판에 재수없게 군대 영전 나왔어. 야, 가봐. 이거 봐, 가슴이 진짜 죽여져. 봤더니 학교 수에 도망걸친 제니의 나체 사진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말썽이 생겨서 학교에서 쫓겨났다나 봐요. 난 외박을 나와서 버스를 타고 멤피스로 가서 제니가 나오는 쇼를 보기로 했어요. 제발 이러지 좀 마. 평생 내 뒤만 쫓아다니면서 참견하고 지켜줄 순 없잖아. 널 만지려고 했단 말이야. 그런 게 한두 명인 줄 알아?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내 일에 끼어들지 말란 말이야. 그게 잘 안 돼. 사랑하니까. 사랑이라고? 사랑이 뭔지 나 알아? 어렸을 때 같이 기도하던 거 생각나니? 새가 돼서 멀리 도망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거 말이야. 그래, 기억나. 이 다리에서 한번 날아볼까?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아니야, 이 동네 떠야겠어. 제니! 부탁인데 날 좀 잊어줘, 알았지? 제발 내 걱정 좀 하지 마. 좀 태워줄래요? 어디 가요? 아무데나요. 빨리 타요. 그럼 몸 조심해. 나 금방 월남으로 가. 저 먼데 딴데 말이야. 좀 기다려줄래요? 너 나하고 한 가지만 약속해요. 상황이 급해지면 괜히 용감 떨지 말고 무조건 뛰어, 알았지? 도망을 치란 말이야. 알았어. 제니, 내가 매일매일 편지 쓸게. 그렇게 헤어져서 너무 슬펐어요. 새로운 보충병들인가? 그렇습니다! 빨리 손 내리지 못해. 경례 부치지만 베트콩 저격병들이 장교를 찬양하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단 말이야. 중인님은 역사 깊은 군인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조상이 다 전쟁에서 죽었대요. 우리 서대의 좌우명은 딱 두 가지다. 하나, 잔악계나 발조심. 둘, 죽지 마라. 딜딜한 짓 하다가 죽는 놈은 내가 한 번 더 죽일 거니까. 어떻게 버렸지? 도둑들이여! 적군이다! 반격해! 오하나 빨리 기관 좀 다녀오지 못해! 버렸지, 괜찮지! 물방개 완전히 포위됐다! 아무래도 청색 지점까지 탈수해야 할 것 같다! 제니가 시킨 대로 무조건 뛰고 또 뛰었어. 근데 너무 빨리, 너무 멀리 달려서 금방 혼자가 돼버렸는데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가장 친한 친구 부바가 다쳤을까봐 걱정이 됐어요. 사방으로 부바를 찾아다녔는데 가다가 보니까 누가 땅에 쓰러져 있었어요. 무서워서 벌벌 떠는 사람을 혼자 놔두고 갈 수는 없었어요. 얼른 들쳐업었어요. 그리고 막 달렸죠. 물방개! 아니 이 자식이 뭐 하는 거야! 에이, 임마! 집어치우라니까! 물방개, 왜 이래? 여기는 무대판! 뭐 전투기 지원이 있을 거다! 빨리 녹색 지대로 퇴각하기 바란다, 이 땅! 난 소대원과 같이 있어야 돼! 야, 임마! 너 내 말 안 들려? 내려놓고 너랑 빨리 도망쳐! 이건 명령이야, 임마! 금방 전투기가 네이팜탄을 터뜨릴 거란 말이야! 무조건 여기 있어, 임마! 이건 명령이야! 난 꼭 부발 사다야 돼요! 이걸 어쩌지? 아니, 난 괜찮아. 그 다음에 부바가 한 말을 평생 동안 잊을 수가 없어요. 집으로 가고 싶어. 부바는 제일 친한 친구였고 진짜 친구는 둘도 없다는 거 그건 나도 다 알아요. 부바는 새우잡이 배 선장이 돼야 할 사람인데 근데 어쩌다가 월남에서 죽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월남전에 대해서는 딱 한마디밖에 할 말이 없었어요. 월남전에 관해서는 딱 한마디밖에 할 말이 없어요. 월남에서 세상에, 뭘 어떻게 한 거야? 됐다. 내가 하고 싶은 얘기, 그게 다예요. 기가 막힌 얘기야. 수고했어요. 이름이 뭐랬더라? 난 포레스트 검프예요. 포레스트! 나야! 제니! 포레스트! 반가워! 내 평생에 가장 행복했던 날이었어요.